프로농구 최초의 외국인 귀화 선수 라플리프 우리 이름으로 라거나 선수의 행선지가 모비수로 결정됐습니다. 한국 생활을 시작했던 친정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팀 이름이 적힌 공을 추첨기에 각각 40개씩 집어넣습니다. 요란하게 튀던 공 하나가 마침내 출구로 쏙 빠져나왔습니다. 울산 현대 모비수가 추첨되었습니다. 지난 1월 한국 국적을 얻은 라틀리프만의 특별한 드래프트입니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길고 연봉과 에이전트 등 드는 비용만 연간 100만 달러. 다른 외국인 선수 본값도 60%밖에 쓸 수 없어 SK와 KCC, 모비스 세 팀만 신청했습니다.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같이 했던 선수가 다시 또 저희 팀에 돌아오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틀리프는 말이 필요 없는 국내 최고 외국인 선수입니다. 2012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이후 3년간 모비스 유니폼을 입고 팀의 3연패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서 휴가 중인 라틀리프는 친정팀 복귀를 크게 반겼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back and seeing you all again and let's try to win some more championships. 라틀리프를 품에하는 모비스는 이종현과 함께 국가대표 트윈타워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만수 유재학 감독의 지도력에 날개를 달아줄 최정상급 정통센터 둘을 보유한 모비스. 새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